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총을 마치 기관총처럼 연속해서 쏘지 못하게 한 조치를 대법원이 폐기시켰습니다. 이례적인 물폭탄이 덮친 남부 플로리다 지역에 주말까지 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아직 피해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비가 내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LA 벤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와 네트워크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LA 경찰이 공항에서 아시안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흑인 남성을 공개 수배하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38살의 자산 기븐스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고하다면 재판에서 당당히 입증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손.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총기 규제 이슈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소총을 마치 기관총처럼 연속해서 쏘지 못하게 한 조치를 연방 대법원이 폐기시킨 건데요. 총기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만든 뒤에도 유지시키기가 어려운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을 연속 사격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 범프스탁을 금지한 정책을 폐기시켰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은 권한 남용이라면서 6-3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체 대법관 중에 트럼프 정부가 임명한 보수가 6명, 그 전에 지명된 진보가 3명인데 그대로 표가 갈리는 겁니다. 문제의 범프스탁을 쓰면 반자동 소총의 방아쇠를 매번 당기지 않아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합니다.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공연장에서 범인이 이 장치를 써서 11분 동안 1000발이 넘는 총알을 발사해서 6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정부는 총포 담당국 규정을 이용해서 이 장치를 금지시켰지만 오늘 결정으로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대법원 결정을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보수화된 대법원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Without a doubt, there'll be some future tragedy utilizing these bump stocks. Why do we have to live with this? And it's because of six people over that building. 반대로 공화당은 총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면서 대법원 판결을 옹호했습니다. If we want to be serious about shootings or mass shootings in the United States, we need to start addressing the mental health of people in our country, making sure they get the help that they need. 미국에서는 지난 2021년 한 해에만 2만 958명이 총기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례적인 물폭탄이 덮친 남부 플로리다 지역에 오늘부터 주말까지 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화요일부터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 남부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북부 지역에 돌발 홍수 비상사태를 발령했습니다. 시간당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항공편이 대거 결항되고 차들이 물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기상청은 아직 피해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늘 비가 또 내릴 것으로 예보돼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재택근무 중 일하는 척 꼼수를 벌이던 직원들이 해고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웰스팔고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웰스팔고는 키보드 활동을 시뮬레이션한 이유로 12명 이상의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우스 지글러라는 장치를 이용해 자리를 비운 동안 화면이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겁니다. 웰스파고 대변인은 자세한 설명은 피하면서도 웰스파고는 직원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웰스파고는 대부분의 직원을 대상으로 일주일 중 3일만 사무실에 출근하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LA벤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500여 개 기업이 밀집한 LA 실리콘비치 지역에서 한국 중소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와 네트워크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우수한 K-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미주 시장 진출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려 500개 이상의 IT 등 첨단 벤처 기업이 밀집한 LA 샌타모니카 지역. 실리콘비치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남가주 기술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리콘비치 주요 벤처 기업들이 활동하는 LA 벤처협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늘 LA 벤처협회와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 테크 벤처 기업들의 적극적인 실리콘비치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많은 그 기술력 있는 그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 특히 현지에 있는 전문기관들하고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LA 벤처기업협회는 나바하고 MOU가 우리 한국에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LA에 진출하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MOU가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I'm very proud to sign the MOU with COSME and to help foster more relationships and better success with the startups from Korea coming to Los Angeles. 중진공과 LA 벤처협회는 먼저 실리콘비치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 등을 한국 중소벤처기업과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국 기업을 중점 소개하는 K-테크 데이를 개최해 네트워킹은 물론 협업 기회를 창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벤처 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중진공하고 여기 LA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 어소시에이션이 협약을 맺음으로써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더 수월하게 우리 기술을 미국 시장에 소개할 수도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 우수 기업들을 선발해 8주간의 미국 현지화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진단과 멘토링은 물론 투자 유치와 마케팅 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로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미주 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겁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인 사회라는 인프라가 다져진 LA 실리콘비치가 K-테크의 미주 진출에 중점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LA 경찰이 공항에서 아시안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흑인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오전 9시 25분쯤 LA 국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보복 운전 때문에 두 남성이 다투던 중 마침 공항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여성과 심하게 부딪힌 겁니다. 여성은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올해 38살의 자산 기분스를 공개 수배하고 그의 차량인 은색 쉐보레 세단의 번호판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한 명 용의자는 지난 10일 자수했다며 도주한 흑인 남성과 관련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파사디나 북은 시에라 마드레 지역 주택가에 야생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은 2시간가량 어슬렁거리며 주택 5곳을 들어갔는데요. 한 집에서는 냉동실을 열어 직접 냉동닭을 꺼내 물고 나갔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동물 퇴치용 후추탄과 경적을 울려 곰을 숲 쪽으로 쫓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에라 마드레 지역에는 최근 6개월 동안 총 100건의 곰 출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70건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간 수치인데 주민들은 곰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이 곰 출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방송되는 SBS 레이디스 챔피언십 8강전 두 번째 경기는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 양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첫 홀부터 버디로 기세를 올린 선수를 다른 선수가 바짝 추격하는 경기 구도가 펼쳐졌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베테랑 여성 골퍼들이 펼치는 손에 땀을 쥐는 박빙의 승부. SBS가 주최하는 TBH 더마 에스테릭스 레이디스 챔피언십 8강전 2경기가 내일 방송됩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8강에 진출했던 신디조와 애나정 두 실력자의 한판 승부로 펼쳐졌습니다. 지난 8강 첫 경기처럼
첫 홀부터 버디로 기세를 올린 선수를 다른 선수가 바짝 추격하는 경기 구도로 진행됐습니다. 한 선수가 한 홀을 가져가면 또 다음 홀은 다른 선수가 차지하며 흥미진진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후반까지도 전혀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물고 물리는 승부는 계속됐습니다. 시종일관 여유가 돋보이는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가 결국 경기 막판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2024 DBH 더마 에스테릭스 레이디스 챔피언십 두 번째 경기는 내일 밤 디렉티비 SBS HD 채널 2080 그리고 스펙트럼 채널 1483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6일 일요일에는 낮 12시 SBS 라이프S 채널, 저녁에는 SBS 스타 18.2와 SBS 플러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경찰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난사한 총격범이 사살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저녁 7시 45분쯤 컴튼 지역 주택가에서 약에 취한 남성이 엽총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집 옥상으로 올라가 항복하라는 경찰의 말을 무시했으며 출동한 경찰 헬기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헬리콥터를 향해 최소 4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으며 그중 적어도 한 발은 헬기를 타격했다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남성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어제 LA 다운타운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린 고등학교 졸업식 행사에서는 난투극을 비롯한 총격 사건으로 4명이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따르면 어제 보호관찰 중인 학생 29명을 포함해 100명 이상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졸업식에서 집단 난투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폭력 사태에 이어 졸업식이 끝난 오후 5시쯤 공연장 밖 주차장에서는 총성이 들려 경찰국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난투극에 연루된 학생 4명은 구금됐으며 경찰은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고하다면 재판에서 당당히 입증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준비한 원고를 꺼낸 뒤.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 좀 조용히 하시죠.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걸 두고 희대의 조작이라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 대표는 북한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주가 조작 대가로 쌍방울에서 일주일에 50억 원씩 받기로 했고 대북 사업가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했다는 국정원 보고서가 있다며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등을 편파적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또 앞서 공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1심 재판부는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쌍방울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했다면서 왜 언론이 지적하지 않느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여론조작과 선동의 달인다운 발언이라며 검찰의 애완견이란 표현을 되받았습니다. 이 대표께서 기왕 강아지를 언급하시니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말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무고하다면
호위무사와 방탄 내려놓고 재판에서 당당히 입증하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단독 소집해 최혜병 특검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박창근 기자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두 개 법안 심사 소위를 구성하고 최혜병 특검법을 1소위에 회부했습니다. 1소 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 1소위 야당 의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최혜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수사외압 의혹 관련 15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에 포함됐는데 증인 채택 뒤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부인하도록.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논으로는 어떤 수사의 그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그다음에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오동훈 공수처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최혜병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는 그 결과가 발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경찰청에서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걸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SBS 박창근입니다. 의사협회가 다가오는 화요일 총파업을 선언했죠. 그런데 집단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신고한 병원과 의원은 전체 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파업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의사협회의 설명과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소속 노조원들이 교수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금도 암 환자들 그리고 환자들의 수술, 진단, 치료가 미뤄지고 있는데 이 사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건의료노조도 의대 교수들의 진료 변경 업무를 돕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아동병원협회에 이어 집단 휴진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무기한 휴진은 강행하겠다면서도 중증 희귀질환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료를 미루어도 당분간은 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환자분들이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 같은 요구를 언급하지 않고 상시적 의정협의체 구성, 안정적인 재원 명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다만 병원장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휴진을 준비하는 교수는 상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교수님들이 휴진 신청을 내신 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휴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도 16개 운영되던 특정 외과 계열 수술실을 18일엔 2개만 운영할 걸로 확인돼 집단 휴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선언한 18일에 진료를 쉬겠다고 정부에 신고한 병의원은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단 행동 참여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던 의협의 투표 결과는 상반된 결과인데 이 결과를 놓고 집단 휴진 참여 의사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정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휴전 협상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철수시키고 나토 가입까지 포기하면 즉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치가 했던 행동과 다를 바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논의하는 G7 정상회의와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던 시각,
외무부 회의를 주재한 푸틴 대통령이 휴전 협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러시아가 새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주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철수하고 나토 가입까지 포기한다면 내일이라도 기꺼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Как только в Киеве заявят о том, что готовы к такому решению и начнут реальный вывод войск из этих регионов, а также официально уведомят об отказе от планов вступления в НАТО. 푸틴 대통령은 서방을 향해서도 모든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제안이 사실상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 메시지라며 나치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Вони нічим не відрізняються від всіх ультиматумів, які були до цього. Єдине, що ми з вами реально є, вочевидь, бачимо, що це відродження нацизму. Україна 외무부도 러시아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제안을 거부하면 앞으로 계속될 유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말해 진지한 휴전 협상 제안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 여론전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SBS 원중진입니다. 북한이 평양에 있는 주요 시설물을 속속 단장하고 있습니다. 24년 만에 북한을 찾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공개한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민간 위성에 찍힌 평양 김일성 광장입니다. 비어있던 광장에 무언가 쌓이더니 어제는 주석단 앞에 가로 34m, 세로 22m 길이 외벽이 세워졌고 오케스트라 공연용으로 추정되는 임시 구조물도 등장했습니다. 광장 양옆엔 환영행사 준비에 필요한 자재들도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귀빈용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 입구 주변에 붉은색 형태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전해 방북맞이 준비가 한창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도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준비 중인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2000년 방북 첫째 날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은 뒤 김정일과 회담을 하고 공동선언을 체결했습니다. 둘째 날엔 소련군 추모시설인 해방탑을 둘러보고 돌아갔는데 24년 만에 방북인 만큼 주민들을 대거 동원해 김일성 광장에서 화려한 환영행사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는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긴급 전화회동을 갖고 푸틴의 방북이 북러 간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캠벨 부장관은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크렘린궁은 북러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에 대해 누구도 우려해서는 안 되고 논란을 제기할 수 없다며 때가 되면 방북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80대 여성이 마트 에스컬레이터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여성이 카트를 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소방서 직원들이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마트 에스컬레이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유리창에는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사용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도쿄의 한 대형마트에서 80대 여성이 에스컬레이터에 신체 일부가 끼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보행기 겸용 카트를 밀고 지하 1층으로 이동했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넘어졌는데 손잡이 벨트와 바닥 사이에 신체가 끼어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카트 바퀴가 에스컬레이터 끝부분에 걸리면서 여성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발력과 근력이 부족한 고령층의 경우 카트가 걸렸을 때 밀고 나갈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선 2018년부터 2년간 1,500여 건의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났는데 60대 이상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보행기 등 보행 보조기구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特にあの荷物なんかもキャリーだとかそういうものを持ってるとやっぱりつまずきの原因にもなりますので。 전문가들은 고령자는 되도록 엘리베이터를 타는 편이 안전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면 반드시 손잡이를 잡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시카고의 관광 명소이자 아이콘인 초대형 조형물 구름문, 일명 더 빈이 빠르면 이달 말 다시 공개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시 시니어 무료 음식 배달 프로그램이 곧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의회는 노인국의 자금 지원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해 오는 8월부터 긴급 대응 노인 식사 프로그램이 중단되며 수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LA 한인회가 무료 여성 건강검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21일 오전 8시부터 보험 여부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며 선착순 30명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학교들이 교실 실내 온도가 화씨 88도를 넘을 경우 수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뉴욕주의회는 학교 교실 온도가 화씨 82도에 이를 경우 선풍기 작동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88도를 넘어서면 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마치면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시행됩니다. 시카고 도심의 관광명소이자 아이콘인 초대형 조형물 구름문, 일명 더 빈이 빠르면 이달 말 다시 공개됩니다. 시카고시 문화특별기획국은 시카고 공원 밀레니엄 파크 내 그레인저 플라자의 공사와 보수 작업으로 인해 1년 가까이 문을 닫았던 구름문이 6월 말 다시 일반에 오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페어가 델마 페어 그라운드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페어는 복고풍으로 가자라는 표어로 오는 7월 7일까지 매주 월 화요일을 제외하고 20일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3대 축제 중 하나이며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안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6월 14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